자, 안녕하세요. 미운 우리 새끼의 김승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캠PD, 우연한 행복의 캠PD입니다. 예, 안녕하십니까. 받겠습니다. 아, 제가 지금 우연한 행복을 지금 4년째 하면서 지금까지 딱 세 분인가? 예. 김승수님을 언급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. 예. 왜냐면 저랑 닮았다는데 뭐가 닮은지 모르겠어. 나이 똑같은 거 말고는. 아니, 근데 얼핏. 예. 제가 봐도. 머리숱 많은 거 좀. 아니, 아니에요. 얼핏 봐도 살짝 있으세요, 진짜. 예, 예. 아, 예, 예. 아, 그래서 요즘에 또 미운 우리 새끼 때문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사랑을 너무 많이 받잖아요. 아, 예. 또 미국에 또 제가 또 미운 우리 새끼는 아니지만 또 어머니 아버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채널로서 네. 아, 오늘 김승수님 모셔갖고 너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했고 많은 분들이 되게 반가워하실 거예요. 아, 예. 아, 너무 감사하죠, 진짜. 무슨 일 때문에 하와이 오셨는지 좀 궁금하시죠. 예. 아, 예, 예. 그냥 놀러 오신 건 아니고요. 예. 저 어엿한 비즈니스맨으로. 사업을 하시는 예. 네. 요즘에 한국에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 밀키트라는 게 있어요. 그게 뭐냐면 미국에서도 요즘에 좀 팔리고 있긴 한데 간편하게 식사를 하시는 이런 제품인데 이게 또 미국의 어머님 아버님들이 되게 편하죠. 왜냐하면 아버님들 밥 해달라고 그러면 귀찮거든. 그렇죠, 그렇죠. 그러니까 이런 거에 미국도 많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저도 마켓 하잖아요. 예, 마켓 하면서 밀키트 같은 거 간편한 음식을 많이 찾으시는데 오늘 여러 제품들 소개를 많이 해주셨어요. 나중에 그건 제가 나중에 또 따로 방송을 해드릴게요. 근데 본인의 그 밀팡 회사하고 예, 잠깐만 소개 좀 해주세요. 예. 아, 예. 지금 캠PD님이 뭐 워낙에 지금 잘 설명해 주셨는데 예, 한국에서는 이제 밀키트라는 형태의 어떤 그 조리 식품이 잘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데 아마 드셔보시면은 밀키트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 조금 좀 사라지실 겁니다. 굉장히 신선한 재료로 맛있는 요리를 드실 수 있고요. 저는 3년 전서부터 밀팡이라는 밀키트 회사를 같이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번에 북미주 한식 세계 박람회가 아니죠. 네, 세계화. 네. 네. 한식 세계화 총회에 예, 지금 참석해서 비즈니스맨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고 또 운 좋게 또 우리 캠피디 님도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또 이게 좀 우연한 행복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. 김승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아유, 네네. 감사합니다. 참 인연이라는 게 웃겨요. 이 얘기를 갖다가 몇 년 전에 우리 시청자 중에서 제일 그 오래된 시청자 분이 계세요. 네. 근데 예, 어저께 예. 이제 워낙 친한 저희 팬이니까 카톡을 사적으로 좀 나눴더니 네네. 너무 난리가 난 거예요. 저한테 무슨 부탁하냐면 오빠 저 팬질을 열심히 할 테니까 김승수 오빠한테 꼭 사인 하나만 받아주세요. 아, 예예예, 해드리겠습니다. 나중에 사인 해갖고 여러분께 사인 다 드릴 수는 없으니까 사인을 또 화면에다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. 우리 우행 식구들한테. 예, 그건 또 그거고. 저는 김승수 씨가 우리가 보기 힘든 돼지띠잖아요. 그렇죠, 감독. 네, 예, 예. 연예인들 나이가 솔직히 이제 좀 잘못 올라가 있는 경우도 많았고 제가 처음에 확인했어요. 혹시나 실수할까 싶어서. 아, 예. 예. 아, 저는 뭐 나이 같은 건 뭐 절대 속일 일이 없고요. 박고선 네. 배우가 깍듯하게 형으로 모시더라고요. 네, 네. 한 살 어린 저희보다 예. 한 살 어린 동생이고. 예, 예. 예. 아, 그래서 진짜 보기 힘든 그 돼지띠고. 네, 네. 생일이 7월 달시죠? 네, 7월 25일입니다. 7월 25일. 저랑 차이도 별로 안 납니다. 저 8월 예. 18일입니다. 예. 한 달 차이도 안 납니다. 예. 아, 진짜 보기 드문 돼지띠 동갑인데. 맞아, 맞아, 맞아. 사회생활에서. 예, 어저께 모임이 있어갖고, 어저께도 이제 만나갖고 저녁 식사 좀 같이 하고요. 오늘 이따 크루즈 가십니까? 네, 네, 같이 가야죠. 예, 선상 크루즈 또 같이 갑니다. 예, 그래서 네. 선상 크루즈에서 또 좋은 시간 좀 보내려고 하고, 그, 김승수 씨께서 개인 또 유튜브 채널 하세요. 네, 개인 유튜브 채널인데 뭐냐면 쿠킹 김승수입니다. 요리 잘하는 남자예요. 제가 여러분들 가끔가다 요리 보여드리죠. 제가 이제 뭐 요리를 제가 몇 번 해갖고 보여드렸는데 예, 예. 저도 요리를 좋아하거든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요리를 보여드리면 되게 좋아하시는데 요리한 남자가 요즘에 또 대세거든. 그래서 진짜 이제 쿠킹 김승수 그다음에 또 다른 집 맛집 탐방 뭐 이런 채널이 있는데 제가 밑에 댓글 제일 위에 고정 댓글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우행 식구의 힘을 보여주셔야 됩니다. 예, 이제는 미국으로 또 진출하는 김승수 배우님 아니십니까? 예, 이제 막 시작한 채널이라서 네. 여러분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. 예, 구독은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, 여러분. 예, 그냥 뭐 구독 100번, 1000번 해도 괜찮은 거니까 구독 눌러주시고 그러면 또 김승수 배우님의 또 다른 일면을 갖다가 TV에서 못 보이는 일면을 갖다가 또 볼 수 있는 인간적인 면 이런 걸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번을 2년으로 해갖고 참 다음에도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벌써 이 우리 우행 채널에
세 번째 출연해 주신 연예인이세요. 아, 예, 예. 첫 번째는 서승만 형님이 출연해줬어. 아, 네, 네. 개그맨. 그다음에 이순재 선생님이 10만 할 때 한 번 또 특별히 또 출연해 주시고 진짜 영광이었죠. 네. 이순재 선생님도 되게 좋아하셨는데 아, 오늘 아마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이순재 선생님 나왔을 때도 이런 열광은 없었어. 진짜. 아, 아니, 다들 좋아하시긴 좋아하시는데 네네. 좀 이렇게 어르신이고 예, 진짜 우리의 아들 같은 예, 예, 예. 저희는 특별히 저희 채널을 구독자를 저희가 이제 한국식 표현으로 저는 식구란 말을 좋아합니다. 아, 네네네. 왜 좋아하냐면 가족이란 표현은 일본 말 한문이고 식구는 한국식 표현인데 그쵸, 그쵸. 밥을 같이 먹는 입이란 뜻이 식구이기 그쵸. 때문에 네네. 저는 밥을 같이 먹는 걸 좋아하고 우리 또 김승수님과 이렇게 식사도 같이 했으니까 네, 우리는 벌써 또 식구가 됐고 그쵸. 네, 우리 또 어머니 아버님들도 뵙지 못했지만 네네네. 식구니까 네. 네, 우리 또 하나의 아들 생겼습니다. 예, 네, 예, 우리 어머님들 구독 꼭 해주셔야 돼요. 예, 구독 꼭 해주시고 많이 예,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네. 아유, 오늘 또 이렇게 홍쾌하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아닙니다. 진짜 오늘 또 이렇게, 이렇게 또 청해 주시고 네. 사실은 뭐 이렇게 11만 예. 또 곧 12만이 될 예. 예, 우연한 행복 또 구독자 식구 여러분 예. 예 진짜 합방을 하는 기분이라 오히려 저가 예, 정말 영광이고 예. 예, 우연한 행복 식구 여러분 예. 정말 진짜 앞으로도 더 건강하시고요 예. 정식으로 캠피디님과 예. 예. 같이 한번 음식을 하든 뭘 하든 예. 미국에 와서 연락드리고 예. 정식으로 한번 또 이 채널에서 네.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또 제가 또 한국에 나갈 일도 있고 하니까 네. 네, 나중에 또 한국이라도 좀 기회가 되면 아 예 좋죠. 예, 예, 예. 네네. 하고 빨리 좋은 분 만나서 결혼을 하시던데 많은 분들이 되게 장가가기를 원하고 계세요. 벌써 어저께 리플이 쫙 적혀있어요. 아 예 예. 아이고. 아니 어저께 우리 좀 술 한잔 하면서 얘기 나왔지만 네네. 격세지감 느끼죠. 저는 아들이 장가갔고 그렇죠. 저는 뭐 자식이 아직 DNA입니다. 예. 사석에서도 웃는 목소리가 똑같아요. 똑같아요. TV하고 너무 예, 예. 호탕합니다. 예. 그리고 솔직히 이런 부탁이 여러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. 왜냐하면 기획사도 있고. 근데 기획사는 어디 기획사로 계세요? 그러면? 아 저는 그 유메이크 컴퍼니라고요. 예. 네. 박구삼 배우랑 같이 오오. 예 같이 있는 회사에 있고요. 예. 예. 뭐 사실 뭐 그런 거는 뭐 이제 제 나이 정도 되고 예. 하고 그러면은. 별로 상관 안 해요. 아, 예, 뭐 제가 결정하고 회사에다 이제 얘기하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예, 예. 크게 뭐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. 이게 좀 쉽지 않은 결정일 수도 있더라고요, 솔직히. 아, 예, 아니, 저 영광입니다, 진짜. 네. 아, 제가 그 코로나 때 네. 한국에 그 한 20분한테 연락을 드렸어요, 원님. 네, 예, 예. 혼쾌하게 해주신 분이 승만 형님이었어, 서승만. 아, 네.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아시는데, 예, 예, 예. 승만 형님이 그 뒤로도 진짜 뭐 연락도 개인적으로 많이 하게 되고 되게 친해졌어요. 네네네. 네네. 근데 그게 다른 분들 입장이 다 있으시더라고요. 아, 뭐 있을 수 있죠. 네, 네 뭐. 네, 근데 저는 진짜 말씀하셨을 때, 네. 오히려 제가 인사드리겠다고 좀 그러고 싶고, 예,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. 그리고 아까 그 같이 오신 멤버분들 있잖아요. 네. 그 나 대표님이랑 같이. 네네네. 이번에 또 뭐가 있었냐면 지금 그 한국의 다른 프랜차이즈 식당들 오늘 한 다섯 분 오셨나요? 예, 그래갖고 네네네.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족발집도 있었고 그다음에 중국집도 있었고 여러 가지인데 이따 시간 남으면 제가 그분들도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. 왜냐하면 요즘에 미국에서 비즈니스 하는 거 마땅치 않고 그러는데 사실 이제 한국에 좀 입증된 프랜차이즈들 이런 같은 거 미국에 진출하는 기회도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. 저는 막 항상 여러분들 좋은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하고 오늘 예. 김수 씨와 좋은 인연 예, 만들어갖고 앞으로도 예, 또 기회 나면 또 뵐 수 있는 기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네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반갑다 친구야. 친구야 반갑다. 아 고맙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